우리는 화학 반응식과 뭐 용액의 농도인데 여기도 되게 중요해. 계산이 계속 나올 건데 일단은 화학 반응식 여기 앞부분은 너네 다 알 거야.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인데 그 화학계에서는 반응을 해서 생성물을 만들잖아, 맞지? 반응물은 항상 왼쪽에다가 적고요. 생성물을 오른쪽에 적어서 화살표 적어주시면 돼요. 그건 다 아시죠?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을 다 반응물이라고 하면 되고 화살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를 다 생성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니네가 뭐 수소기체다, 산소기체다, 수증기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화학식은 적을 수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니네가 화학식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지만 된다. 이거를 단순하게 뭐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익숙하게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적어도 니네가 얘랑 얘랑 반응해서 얘를 만들어낸다.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은 아예 시작을 못해요. 왜냐면 얘랑 얘랑 반응해서 얘가 만든다. 그렇다는 거는 얘랑 얘랑 얘 이 세 마리를 화학식으로 표시를 해서 반응물에 넣고 반응물에 넣고 그 다음에 생성물에 넣고 생성물에 넣고 화살표를 해주시면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완성이 됩니다. 일단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물이 뭐고 생성물이 뭔지를 판단하셔서 골격을 완성을 좀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 뭐냐면 그거야. 원자, 즉 한마디로 반응물에 있는 원자들의 총합과 그 다음에 생성물에 있는 원자의 총합과 내가 말하는 원자의 총합이라는 얘기는 종류별로만 얘기하자는 얘기야. 전체적인 원자가 아니라 종류별로. 뭐 예를 들어 반응물에 있는 수소들의 모든 원자들의 몰수 정도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생성물의 수소의 몰수 전부 다 판단해서 두 개가 똑같게 돼야 된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개수를 맞추자. 알겠죠? 개수를 맞추자.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4개 있고 2개 있는 걸로 가는 거니까 개수를 맞춰주자 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계속 쓸 수 있어야 돼요. 수소기체, 산소기체. 그 다음에 마지막 물질의 상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액체인지, 얘가 고체인지, 아니면 기체인지. 뭐 아실 거예요. 자, 기체는 이렇게 S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고체. 그 다음에 액체는 L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체는 가스니까 G라고 적어주시면 가로 조그맣게 이렇게 적을 거예요. 오케이? 하나 더. 수용액 있죠, 수용액. 수용액은 물에 녹은 거라서 이온결합 화합물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거를 AQ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솔리드, 그 다음에 고체죠.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수용액. 알겠죠?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니네가 착각하는 게 수증기도 물이야. 아시죠? 그래서 여기 물이라는 거라고 적어주시고 수증기라는 거잖아.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G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수 맞출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니네가 맞추다가 뭔가 이쁘게 안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맞추려고 여기를 맞췄는데 여기 또 맞춰야 돼. 여기 맞췄는데 여기 또 맞춰야 돼. 여기 맞췄는데 또 맞춰야 돼. 숫자가 점점 양쪽 계속 증가해. 그럴 때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팁을 좀 알려드린다면 니네가 그냥 진짜 단순하게 맞출 것만 생각하는데 안 맞춰도 상관없어. 무슨 개소리냐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맞추다 보니까 수소가 있잖아. 수소가 7개가 필요해. 몇 개 필요해? 7개. 그럼 너네는 여기 수소가 두 개니까 선생님 요걸로 어떻게 7개나 만들어요? 생각을 해봐. 여기 앞에 무조건 정수만 들어간다라는 상관없어. 분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론 그건 있어. 분수로 맞춘 상황에서 원상복귀 시키면 돼.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여기다 7개를 맞추고 싶다. 그럼 여기 두 개 있잖아.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2분의 7 하면 돼. 그 다음 뭐 하면 될 것 같아? 2 곱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맞춰줘도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산소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수소가 혼자 있는 거.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있죠, 혼자. 혼자 있는 건 최대한 마지막에 맞추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내가 수소 있잖아. 수소가 5개가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 2분의 5로 맞췄다고 쳐. 그러면은 수소만 맞춰지는 게 아니라 산소가 또 바뀌어. 개수가. 왜 이게 바뀌어?
이거 맞추다 보니까 같이 있는 녀석이 있어서 얘도 바뀌어. 그럼 얘 맞추려고 또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웬간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혼자 있는 거 있지? 혼자. 혼자 있는 걸 마지막에 맞추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얘는 맞춰도 영향 주는 게 없단 말이야. 혼자 있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이거 엄청난 팁이니까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요게 예시거든요. 자, 지금 메탄올이라고 해요, 저거를. 한번 우리가 맞춰보자. 아직 안 맞춰졌다라고 예상을 하고, 잘 봐. 자, 여기 중에서 원자 한 종류만 구성되는 건 누구야? 얘지. 그럼 너의 머릿속에, 야, 산소는, 산소 있잖아, 산소. 산소는 마지막에 맞추자. 이렇게 돼요. 이제 산소는 마지막에 맞출 거야. 자, 볼게요. 자, 나 같으면 탄소를 맞출 것 같아. 탄소를 봐봐, 반응물에서. 하나밖에 없죠? 생성물에서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어. 그럼 탄소를 맞출 필요가 없어. 자, 그럼 나는 산소는 마지막에 맞출 거야. 그럼 이제 수소를 맞출 건데. 수소가 현재 몇 개 있어? 네 개 있어. 수소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맞춰, 안 맞춰? 일단 맞춰주는 거야. 괜찮죠? 자, 이제 산소를 맞출게. 산소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두 개 있어요. 자, 여기 두 개 있죠? 여기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두 개 있죠? 그럼 여기, 그럼 총 여기 네 개인데, 여기는 두 개잖아, 맞지? 그럼 여기만 두 개만 더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2를 맞추는 거야. 그럼 맞아 떨어지겠죠? 끝. 아, 아니구나, 안 맞춰구나. 탄소가 두 개가 바뀌었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또 바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야,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 맞춰볼게, 다시. 탄소가 두 개가 됐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수소는 몇 개가 된 거예요? 자, 여기는 총 4개인데 하니까 8개 됐습니다. 괜찮나요? 여기 지금 몇 개가 됐어요? 4개죠? 그러면 8개 다시 맞추기 위해서 여기 다 맞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 지금 바꿨기 때문에 산소가 또 바뀌어. 이제 산소를 계속 맞춰볼 건데 산소가 몇 개냐면 2개. 여기 몇 개? 2개. 여기 몇 개? 4개. 여기 몇 개? 4개. 그럼 여기 8개. 됐습니까? 자, 근데 요거를 다시 올리면 멍청이 되는 거야. 왜? 얘를 맞추면 되지, 맞아. 자, 여기 뒤 이미 두 개가 확보가 됐으니까 여섯 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3을 붙여주시면 게임 끝나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진짜 많은 걸 알 수 있거든. 화학 반응식으로 내가 딱 적었을 때 니네가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눈앞에 보이는 거는 화학식들이야, 맞지? 반응물이 누구고 생성물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정도는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개수비를 좀 맞췄잖아. 그 개수비가 무엇을 뜻하냐면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어. 자, 이런 거야. 몇 대? 2대. 1, 3. 자, 이게 뭔 소리냐면 A가 4개가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 그러면 B는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한 거야. 알겠지? 왜냐면 2대 1로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반응비야, 반응비. 무슨 비? 반응비. 그러면은 반응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럼 질량비, 질량으로 맞출 거예요? 몰비로 맞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뭐라고 썼어? 개수라고 했지? 개수란 뜻은 무슨 뜻이야? 몰수야. 몰수비야, 몰수비야. 알겠어? 반응하는 몰수비를 알려준 거야. 몰비. 이해하세요? 그럼 몰을, 몰비가 된다는 얘기는 분자수비도 되고,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부피비도 되죠? 근데 조심해야 돼. 기체야. 이게 무슨 소리지 알아? A가 기체고, 얘가 액체고, 얘가 기체일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기체, 2대2를 기체비로 2대2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지? 기체만 하는 거 알겠지? 말 그대로 기체를 가지고 할 거면, 야, 부피에 갈 거면 기체비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량 같은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론 질량비는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2대1로 반응한다 그래서 얘 2g 필요할 때 얘는 1g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야. 얘는 그람이 아니라 몰수비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질량, 너네가 조금 착각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이 질량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는
몰수, 필요한 몰수를 알고 분자량을 알고 있으니까 질량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질량비를 알 수 있다는 건 아니야. 자, 그래서 비에 대해서 얘기 나왔죠? 개수비는 뭐랑 똑같다? 몰비랑 똑같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반응하는 몰비. 반응하는 몰비. 그럼 당연히 몰비가 분자수비랑 똑같은 건 당연히 알잖아. 요 정도 아시면 돼요. 다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와. 이거 내가 말하는 무슨 분이야? 질량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몰수비하고 개수비랑 분자수비는 똑같은 건 알겠어. 맞습니까? 똑같은 건 알겠어. 근데 질량을 생각해봐. 너네 생각을 해봐. A가 1g이야. B가 5g이야. 그럼 반응하면 반응이 몇 g이 돼야 돼? 6g이 돼야 돼. 합친 건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어찌 보면 그거야. 질량 보존 법칙인 거야. 오케이? 결합을 했어. 혹은 반응을 했어. 그러면 질량은 변함이 없다. 합쳐진 것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도 나올까, 안 나올까? 당근 나오지.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두세요. 몰수비를 가지고 판단해서 저 새끼가 몇 몰이 나오는지, 이 새끼가 몇 몰이 필요한지, 그렇게 통해서 질량을 찾아내는 거. 항상 몰수를 거쳐서 질량으로 넘어가거나, 부피로 넘어가거나, 분자량으로 넘어가거나, 어쨌든 몰 거쳐 몰수를 거쳐야 되는 건 변함없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아마 그림이 몰수가 가운데 있고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고 이게 있을 거예요. 약간 몰수가 중점이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밑에 예제를 한번 풀어줄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지금 화학식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몰수비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냐면 1대 3으로 반응을 해서 1대 3으로 몰수가 반응해서 2몰을 만들어냅니다. 알겠죠? 자, 그럼 판단해볼게요. 현재 14g의 질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몰수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몰수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4g짜리 질소가 몇 몰인지를 알아야지 계산할 수 있어. 이해가? 다 몰수로 바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질량으로 바꿔줘야지 해줘야 돼요. 궁금한 것들. 자, 그러면 지금 질소의 분자량은 1몰당 한 28g이니까 얘는 그거의 절반이라 얘는 몇 몰이 있는 거야? 현재 2분의 1몰이 있는 거야. 현재. 자, 그러면 수소는 충분한 양이 있는 상황이고요. 암모니아의 질량을 구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끝났어. 1대 3대 이야. 자, 질문이 두 가지인데, 야, 내가 14g 질소를 가지고 저 14g 질소를 다 써버려가지고 내가 암모니아를 만들 건데, 첫 번째 문제, 야, 수소는 몇 몰 필요해? 이렇게 질문한다면 수소는 몇 몰 필요하겠어? 1대 3이니까 2분의 3몰 필요해 라고 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하죠? 야, 그러면 두 번째, 암모니아는 몇 몰 생겨? 1대 2니까 2를 곱해서 야, 암모니아는 1몰 생겨.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 건 암모니아의 몰수를 찾아서 이제 드디어 뭐로 바꿔? 질량으로 바꿀 때가 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몰수를 거쳐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항상 몰수를 거치자. 그러면 암모니아 분자량도 나와 있습니다. 1몰당 17g. 그럼 얘 1몰이잖아. 그럼 몇 g이야? 17g이 만들어지겠다. 이해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니네가 14g을 써서 얘 몇 g인지 모르겠지만 17g이 생겼어. 그럼 얘 몇 g이었었던 거야? 3g인 거야. 그러면 뭐도 할 수 있어? 요놈의 분자량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놈의 분자량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부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몰수를 거치는 건 당연하다. 근데 부피는 좀 조심한 게 있어. 액체랑 고체는 아니라 가스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몰수에 대한 건 가스로 했잖아. 맞지? 22.4L. 자, 10L
프로페인 가스가 있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20.4리터를 안 알려줬어. 근데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해. 왜? 어차피 부피비가 곧 몰수비니까 상관없어. 자, 가볼게요. 자, 여기 가스. 여기 가스. 여기 가스. 여기 액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누구 구하고 싶어? 이산탄소의 모부와 부피를 구해. 그러면 끝났어. 그냥 몰수비가 곧 가스비, 부피비 혹은 개수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얘도 아니고 얘야. 그러니까 1대 5대 3이지만 우리 1대 3만 하자. 뭐 굳이 이거 3개. 몇 개 하는데? 3배 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 6m, 30m 끝났습니다. 자, 이제 조금 섞였나? 섞인 거 같은데? 아, 섞인 건 아니구나. 얘도 가스. 얘도 가스.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자, 에탄올이 어쨌든 현재 이 정도 있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몰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얘는 가스가 아니거든. 리퀴드거든. 아마 저거 몰수를 찾아야 될 거예요. 자, 분자량이 1몰당 46에 적혀있습니다. 얘가 몇 배 해야 얘가 되지?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4배죠, 4배. 그러니까 4몰이야, 4몰. 현재 4몰을 없애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을 다 써볼게. 1대 3이니까 얘는 12몰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요? 자, 1대 2니까 얘는 몇 몰? 8몰이죠, 8몰. 8몰이 나온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얘는 1대 3이니까 몇 몰이 나왔어? 같이 12몰이 나온 거야. 일단 몰수 다 찾았어.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건 이산탄소 뭐야? 기체야, 기체. 자, 이산탄소 기체인데 이산탄소는 지금 몇 몰이야? 8몰이야. 이해갔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부피가 1몰당 뭐 몇 리터도 안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쓰는 거야. 니네 중력가속도라고 대놓고 안 나와있으면 그냥 붙여파라 한 것처럼. 이해했어요? 그러면 1몰당 22.4리터이기 때문에 22.4에다가 저 8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끝나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게 가능한 건지 이거 확인하는 그런 정도예요. 실험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니네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얘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한 거냐면 실험을 3번 한 거야. 몇 번 했다고? 3번 했어. 자, 첫 번째 실험은 탄산칼슘을 한 1g짜리 쓴 거고, 두 번째는 탄산칼슘 2g 쓴 거고, 탄산칼슘 3g이란 재료를 가지고 막 지랄병 한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염산을 몇씩 넣었어? 30씩 넣었어.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어쨌든 30 정도 썼다 뭐 이런 얘기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물분염산 30을 다 넣은 다음에 여기서 맞춰져 있는 탄산칼슘 질량들을 각자 다른데 그걸 다 넣은 거야. 이렇게 어떤 실험에서 1g 넣고 2g 넣고 3g 넣고 다 따로따로 한 거야. 같이 한 거 아니야, 알겠지? 자, 그때 발생한 이산탄소 질량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반응식은 알잖아.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쓸 수 있거든. 괜찮죠? 그러면 니네가 사용한 탄산칼슘 질량을 통해서 몰수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 아니야, 기본? 만들어야 돼. 선생님, 질량비가 똑같아요 라고 되어 있죠. 이거랑 좀 상관없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 당연히 발생을 한 이산탄소도 이렇게 벌 수 있다. 왜 얘 똑같냐면 요 놈이 지금 하고 요 놈 뭐야? 개수비를 봐봐. 몇 대 몇이야? 1대1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1몰 넣었으니까 1몰 나와. 0.1몰이, 0.02, 0.05. 이해하시죠? 그게 다야. 그냥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나오잖아. 1대1.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얘가? 화학 반응식에서 이 개수비는 뭐랑 똑같다? 몰수비랑 똑같다.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얘가 요 난리 부르스를 친 거야. 내 생각엔 여기도 비슷하긴 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기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1몰의 부피를 24.5리터로 하자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얘는 22.4리터 말고 야 24.5리터로 그냥 해.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니네 죽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근이 나와.
화학 반응식 보이시죠? 지금 어떤 상황에 1번, 2번, 3번 비슷한데요, 아까랑. 지금 마그네슘 사용한 마그네슘 질량이 다 달라요, 맞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뭘 찾을 거냐면 수소의 부피 있잖아요. 발생한 수소의 부피를 측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두 개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을 알 테니까 당연히 뭘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당연히 바꿔야겠지. 왜? 화학 반응식에서 할 거니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발생한 수소도, 발생한 수소는 1몰당 24.5리터니까 리터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본 결과 이제 몰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계산하지 마. 그냥 이렇다 정도만 알아주시고. 그 몰수 나왔는데 자세히니까 몇 대 몇이야, 몰수비가? 다 1대1이지? 여기 화학식 하나씩 봐봐. 1대1이잖아, 맞죠? 아! 다시 떨어지네. 그래서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생성된 부피비가 이해가요? 물수비랑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앞전에 얘기한 거와 이 뒷전에 얘기한 거를 합치게 되면은 물수비랑 개수비랑 부피비가 전부 다 다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OX죠.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음을 이용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 개수비는 몰비와 같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3번,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경우 개수비는 질량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4번,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수소가 1몰이 모두 반응했다. 아, 이거 1몰이 있었구나. 이거 전부 다 쓴 거야. 나중에는 남을 수도 있어. 알겠죠? 다 쓰지 않고 남을 수 있어. 뭐 한 줄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자, 반응하면은 얘가 1몰 생긴다. 얘가 2대2니까 1대1인 거니까 1몰 있으니까 1몰이 생성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가 맞다가 된다. 자, 두 번째는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반응식이 적혀 있고요. 지금 원자량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몰비, 분자수비, 원자수비, 그 다음에 부피비, 질량비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1번하고 2번은 같이 가는 거 맞는 얘기죠. 근데 정답이 아마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얘는 무조건 맞다. 느낌적으로 아시겠죠? 볼 필요 없어요. 1대 3대 대놓고 보이기도 하고. 자, 원자수비. 원자수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해봐야겠죠? 이건 계산해보면 되는 건데 뭐 2개, 6개, 얘는 8개 뭐 이렇게 해서 진행하셔도 되고. 일단 뭐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다른 거가 중요하겠죠? 이거 일단 맞죠? 자, 질량비는 직접적으로 내가 봤을 땐 체크를 좀 해주는 케이스가 낫겠죠? 자, 질량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가정을 좀 해줘야 돼. 실질적으로 제가 몇 몰 있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야 1몰 있고 3몰 있고 2몰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서 질량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얘가 1몰 있고 얘가 3몰 있고 2몰 있다고 체크를 했어. 그러면 질소는 얘가 두 개니까 뭐 28g 정도. 그래서 얘는 28g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소는 여기 2몰이 2g 정도 있는 건데 하니까 6g 정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거 하도 되고 아니면 약분 해가지고 비율로 할 거니까. 맞죠? 14:3. 그러면 비율도 더해준 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맞다. 그러니까 얘가 틀리죠. 원자수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개, 여섯 개, 얘는 네 개가 두 개 있으니까 여덟 개. 약분하면 1:3:4라고 해줘야겠죠. 2가 됩니다. 화학 반응식, 원자량. 아유, 할 거 많네요. 일산탄소하고 산소를 각각 1몰씩 반응시키면, 그렇지,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1몰 있고 1몰 있어, 현재.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저럴 때는 반응을 전부 다 하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부족하거나 뭐 모자르거나 그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누구를 다 썼을까? 이게 중요한 건데. 자, 그러니까 일산탄소도 1몰 있고 산소도 1몰 있는데 반응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2:1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달라. 선생님, 저는요, 이거가 전부 다 반응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얘가 전부 다 반응을 한 걸로 판단한다면 1이 요 2라는 숫자랑 맞춰서 봤을 때 그거의 절반이니까 사실 0.5를 쓴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남아 안 남아? 남겠지? 그럼 남을 수는 있다?
남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안 돼. 부족한 건 안 돼. 선생님, 저는 산소가 저거 다 썼다라고 한번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수소가, 아니, 그러면 일산탄소가 몇 몰 필요해? 2몰 필요해. 근데 현재 일산탄소가 몇 몰 있어? 1몰 있어. 그럼 부족하지 않아? 부족한 건 안 돼. 남는 건 괜찮은데, 알겠어? 그러면 뭐로 해야 되는 거야? 요 새끼를 전부 다 썼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한 거는 0.5몰이 반응한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요거 전부 다 반응했기 때문에 쌤이 체크를 좀 진행한다면 2:2로 될 거니까 얘도 몇 몰 생기는 거야? 당연히 1몰이 생길 거다. 그래서 얘가 맞는 거야. 알겠죠? 남은 건 괜찮아. 부족한 게 문제지. 자, 2번 볼게요. 온도 압력이 일정한다는 존재가 다 있는 순간 뭔가 리터 부피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산소가 1리터가 충분한 양. 자, 일산탄소가 충분한 양이네. 충분한 양. 졸라 많다고. 자, 어쨌든 얘가 전부 다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부피비가 곧 몰수비랑 똑같기 때문에 산소가 1몰이고 그때 얘는 1:2라는 관계라서 2몰, 2리터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일산탄소 10g은 산소 5g과 완전히 반응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일산탄소 10g이 몇 몰인지 산소가 5g짜리가 몇 몰인지 판단해서 2:1이 완벽하게 되면은 둘 다 완전히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남는 거 없이, 부족한 거 없이.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일산탄소는요 28g per mol이 되겠고요. 괜찮나요? 분자량 쓰는 거예요. 산소는 O2니까 32g per mol이 되겠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괜찮죠? 자, 그럼 몰수비를 찾기 위해서는 자, 10g이 몇 몰이지? 라고 계산을 해준다면 역수에서 나눠주면 이렇게 이 정도 몰이 있는 거야. 현재 일산탄소 10g짜리가. 그럼 산소는 이렇게 있는 거 알겠죠? 그럼 얘가 몇 대 몇인지 확인만 하면 됩니까? 2:1인지만 확인하면 돼. 그럼 거꾸로 얘 2 곱하면 얘가 되는지 확인해봐. 죽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응한다라는 말은 틀립니다. 누군가 하나 남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4번. 자, 반응물의 전체 질량은 생성물의 전체 질량보다 클 것이다. 자, 반응물의 전체 질량하고 생성물의 전체 똑같다는 거 아니냐? 애초에 틀렸죠. 자, 에탄올의 연소 반응입니다. 지금 화학반응에서 다 나와있고요. 자, 이산화탄소 기체 부피가 0도 1기압에서 22.4L.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야! 이 얘기야! 생성된 이산화탄소 부피가 요 정도 리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 나와있는 순간 아, 야, 생성된 이산탄소 여기 생성된 이산탄소 1몰 생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2:1이니까 얘는 0.5몰이 반응했을 것이고 얘는 3배니까 얘는 1.5몰도 반응할 것이고 얘도 1.5몰이 생긴 거다. 이렇게 몰수를 싹 다 할 수가 있어. 저거 하나 가지고. 알겠지? 자, 그러면 해당하는 물질의 양을 구하세요. 자, 반응한 에탄올의 질량. 에탄올 일단 몰수 찾았기 때문에 물질량 알아야겠죠? 자, 물질량 요걸로 또 하는 거야. 아, 이거 하니까 진짜 더럽게 많네. 탄소가 두 개. 수소가 5짜리니까 5. 아, 6개구나. 저기 끝에 또 있다. 16. 30. 46. 에탄올은 분자량이 46g 퍼 몰이에요. 자,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몰수만 곱해주면 되겠죠? 몰수는 0.5이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곱할게요. 그러면 46에다가 절반 쪼갠 거라서 몇 g이다? 23g이다! 라고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 문제는 반응한 산소 1.5몰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부피 구할 겁니다. 자, 1몰당 부피가 22.4리터 퍼 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몰만 죽이면 되기 때문에 1.5는 10분의 한 15몰 정도 되겠죠? 그럼 약분하게 되면은 2분의 3 정도 되겠죠? 그러면 2는 여기랑 약분되면 11.2에다가 3을 곱한 거죠? 그러면 몇 리터? 33.6리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어떤지 알겠죠? 이거 계속 배턴 똑같아요. 생성된 물 분자 수죠? 자, 물 분자 수
자, 아보가드로수 써야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1몰당 6.02 곱하기 10에 23승 개 퍼 몰. 됐죠? 자, 생성된 물 분자는요, 지금 1.5몰. 즉, 한마디로 10분의 15. 즉, 한마디로 2분의 3몰이 돼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02랑의 괜히 예량하지 말고. 그렇죠? 예량하세요. 자, 이거 약분하면 3.01인데 3을 곱하게 되면 9.03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정답이